안녕하세요. 진미아입니다. 오늘은 호피 탐색 안 가고 의류 계곡으로 왔답니다. 또 좋은 돌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돌도 구멍이 뚫려갖고 좀 괜찮아져. 이번엔 또 빨간 번 돌이 한다 했는데 그 옆에가 또 이상한 돌이 하나 있네요. 아, 이거 뭔 돌이냐? 야, 희한한 돌이 있네. 이건 뭐야? 변화석이 희한한 변화가 나왔고 있네요. 아따, 멋있다. 아, 멋있네. 이런 돌도 있구만. 아주 멋있죠. 이거 변화도 아주 좋게 됐네요. 야, 진짜 좋다. 오늘 대박이네, 대박. 아, 멋있다. 조그마하게도 아주 귀엽고 잘 나왔죠. 좀 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쁘다. 아, 딱 물이 맑고 엄청 좋네요. 여기가 또 희한한 또 돌이 하나 있네요. 아, 네, 이거 한번 보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단으로 돼갖고 그렇게 좋은 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봐줄만 하네요. 단이 멋있게 나왔죠. 아이고, 니가 돌은 그렇게 좋은 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단색이 아주 멋있게 잘 나왔네요. 너무 이뻐서 구경만 하고 또 이렇게 놔두고 갈랍니다. 또 이리저리 댕기다 본게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에 새겨진 것이 영락없이 용같이 닮았네요. 용을 많이 닮았죠. 용이 닮기는 많이 닮았죠. 이쪽에는 용꼬리고 또 누가 한번 봤는가
이걸 흙을 살짝 파봤네요. 이쪽에는 그 구름같이 이렇게 또 돼있죠. 이 돌은 전청 스님께서 석중석이라고 하는 돌이답니다. 이 돌이 사이즈가 엄청 큰데 같이 이렇게 구경이나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나와서 또 촬영을 한답니다. 뿌리 갖고 한번 구해드릴게요. 얘가 샘이 빠져서 진짜 멋있다. 자연에서 이렇게 좋은 돌이 나오다니 진짜 좋죠. 사람이 한 것 같이 보이죠. 여기가 홍석 산인가 봐요. 좋은 홍석 바위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여기는 또 홍석이가 석중석이 백했는데 수달에 똥을 쌌는가 어쨌는가 똥이 있네요. 똥이 안 지면 안 져. 이거는 석중석이 좀 덜 됐지만은 그래도 아름답죠. 멋있네요. 이거는 석중석 안에가 큰 고목나무가 한 그루 있죠. 아주 멋있네요. 수달에 똥상을 깨끗이 씻어도 잘 안 지네요. 아주 멋있는 석중석이네요. 구멍나무가 아주 멋있게 나왔죠. 진짜 멋있다. 여기도 또 큰 바위가 한 점 있는데 아주 어마어마하네요. 우와, 또 석중석이 멋있게 있네요. 아이고.
벌죠. 아주 멋있는 돌이 두 점이 박혀 있죠. 진짜 멋있네요. 돌 속에 돌이 박히고, 참, 신의 조화가 그렇게 무섭죠. 옛날에는 석돈둑이 많이 있었는데 가져갈 만한 건 다 가져가고 이건 이제 못 가져간 게 이런 바위만 가끔 한 적도 있네요. 자연 돌이 많이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지금은 다 어디로 가보고 이렇게 큰 바위만 있네요. 돌쪽에다 이렇게 돌을 이렇게 놓고 돌도 또 구멍을 뚫어 놓고 훈련하고 있어요. 석중석이 세 개가 있나 봐요. 진짜 바위가 어마어마하고 산같이 생겼죠. 무리스갖고 제가 찾는걸 잘 모르겠네요. 여기 밑에 한 점 또 저쪽 놈의 한 점 석점이 그렇게 멋있게 석중 단지에 왔더니 좋은 석중들이 많이 있죠. 멋있는 호수가 있네요. 진짜 멋있죠? 자잔히 좋은 것은 다 가져가고 이렇게 큰 바위만 남아있네요. 진짜 멋있는 호수네. 여기가 선녀들이 와서 모여보면 좋겠네요. 진짜 크다. 새가 똥을 넣는데 새똥도 그림이 멋있게 나왔죠.
여기가 또 멋있는 돌이 또 한 점 있네요. 이따가 물을 뿌려갖고 한 번 더 구해드릴게요. 여기가 좋은 청석이 한 점 있어서 씌워갖고 보여드리려 했더만 제 힘으로는 도저히 못 세웠네요. 이게 그냥 안 예뻐도 이대로 봐주세요. 이렇게 큰 거는 내가 어떻게 쉬워? 못 쉬우지. 그림도 멋있게 나왔죠. 여기도 조그마하니 봐줄만한 홍색이 있어서 봤더니 석질이 안 좋네요.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홍석 한 점, 변화석 한 점, 두 점이 좀 볼만해서 또 이렇게 보여드린답니다. 여기도 홍석 한 점이 좀 멋있게 생겼네요. 여기도 홍석이 멋있는 홍석이 한 점 있네요. 여기는 이쁜 양귀비꽃도 피어있네요. 오늘 좋은 홍석 구경 잘하고 갑니다.